시장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해변으로 가라.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손을 움직여보라.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조용히 부서질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파도가 밀려올 때 손으로 밀어내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파도는 절대 밀려나지 않는다. 그처럼 시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장은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다. 12년간 연수익률 95%를 만들어낸 에드 세코이다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좋은 트레이딩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잘 따르면 성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테슬라는 7월 초에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보고할 텐데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15만 5천 대의 차량이 배송되고 전체 44만 5천 대의 배송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배송 추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더 높아졌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2분기에 25만 5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42만 2,875대의 차량을 인도해서 42만 1,200대의 인도에 대한 컨센서스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5%라는 2분기 배달 목표가 46만 9천대로 가장 높은 추정치를 예상하는데요. 다른 분석가들은 마진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1년 동안 180만 대의 인도 대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연간 신차 판매량이 1,510만 대로 작년 수준보다 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 첫째 주에는 테슬라, 리비안, GM, 포드,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의 분기별 인도 보고서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S&P는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계속되는 자동차 수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새로운 차량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8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계는 11개월 연속 거래량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리서치 회사 우드 맥켄지에서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 포트 수가 2027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EV 충전회사, 그리고 산업표준기구인 SAE 인터내셔널이 테슬라 북미 충전표준 NACS 커넥터를 포함하기 위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우드 맥켄지 보고서에 테슬라와 차징포인트는 현재 미국 DCF 포트의 61%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가 신차 판매의 최소 50%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리고 50만 개의 전국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 13만 개가 넘는 공공 충전기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저명한 테슬라의 황소조 바로 롬바로는 전기 자동차 업체가 2025년에 주당 5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롬바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2030년까지 1,5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론 캐피털은 3월 말에 1,76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론은 개인적으로도 테슬라 주식 500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달에 그가 말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로 10년 안에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최근 80까지 치솟아서 극단적인 탐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6월 초에 S&P 500은 연말까지 4,200에서 4,300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예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4,450.38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2022년 8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S&P500과 CNN 피어랜 그리드 인덱스 그래프를 모아서 살펴보면요. 현재 공포와 탐욕지수는 작년 말 주가가 상승했던 시점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로 알려진 빅스 지수는 13.59로 팬데믹 이후에 상승작이 있었던 이후로 최저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빅스 지수가 낮으면 시장의 고점일 확률이 높아서 매도나 숏, 공매도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민감한 종목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캠페인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죠. 수요가 억제되어서 인플레이션을 식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캐시우드의 ARKK가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Investors Business Daily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ARKK는 다시 활발하게 거래되는 ETF 1위 종목입니다. 로쿠, 팔란티어, 드라프트 킹스와 같은 10개의 주식 덕분에 올해 모두 55% 이상 상승했습니다. ARKK 주식 10개 중에 8개가 S&P 500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메타와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된 유일한 종목이죠. 캐시우드는 메가캡 기술 외의 베팅으로도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 CPI 발표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죠.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을 수 있지만 연준이 볼 때는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연 최고인 9% 상승해서 크게 하락했지만 연준의 목표인 2%보다는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가 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페드 이코노미스트는 실적이 둔화되고 순풍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이 암울해질 것이라고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수십 년 동안 순조로운 순풍을 즐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운이 곧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스몰리안스키는 최근에 시대의 끝, 기업 이익 성장과 주식 수익률의 장기적 둔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몰리안스키는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기업의 이익에 있어서 낮은 법인세와 낮은 이자율의 비중이 4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현재 높은 이자율이 우려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는 끔찍한 주식시장 수익률에 대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주간 심리 조사는 5월 31일 29.1%에서 45.2%로 상승했습니다. 과도한 낙관론 영역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죠. 동시에 뉴욕 증권 거래소의 신규 IPO 수는 최근 5년간 최저치인 3.2%를 기록했습니다. 즉 월스트리트 기업의 낙관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심리지표는 주식의 급격한 하락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과매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 랠리 기간 동안 주식 포지션을 늘리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 포지션을 변경하고 관망세로 돌아서야 할 테니 잘 지켜보시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